나는 방영국이야. 반가워. 나는 2011년에 방송국에 데뷔했어. 나는 INTJ야. 랩하는 게 좋아서 한 거 같고, 그냥 음악 만들고 이게 해방감이 있어서 했던 거 같아. 그룹 활동은 시끌벅적해서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됐는데 혼자 활동할 때는 내가 다 말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 반말이 힘들어. 나는 존댓말 편해. 나? 여성분? 연애 안 한 지 오래돼서. 이상형? 이상형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착한 사람이고, 내가 얘기 들어주는 걸 좋아해서 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많은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벽화? 그리기? 했던 것 같고. 재밌었어. 유치원 친구들이랑 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분들이랑 했었고. 근데 캔버스에 멋지게 그리는 것도 좋은데, 나는 그냥 벽화에 막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그리는 게 재밌더라. 그게 더 퓨어해. 그래서 재밌었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엄청 큰 벽을 그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예쁜 풍선을 그렸어. 그런 다음에 유치원 친구들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 그려 라고 했었어. 물론 관계자분들이 이러면 너무 낙서장 같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긴 했는데, 나는 그게 가장 퓨어한 아트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예쁘게 풍선을 그려놓고 유치원 친구들이 밑에다 막 이렇게 낙서를 한 거를 너무 좋아했어. 이게 뭐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린 친구도 있었고, 갖고 싶은 기차 장난감을 그린 친구도 있었는데, 그려놓고, 물론 내가 이렇게 살짝 다듬긴 했지만 나는 그게 가장 퓨어한 아트였던 것 같아서 너무 기억에 남고. 좋아. 다음 질문도 넣어놓을게. 좋아? 좋아. 그럼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면? 요즘에 TMI이긴 한데 주식 공부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냥 재밌어. 하진 않아. 근데 그냥 공부 다 되면 하려고 하고 있어. 난 내 좌우명 진짜 좋아하는데, 내 좌우명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사랑해 라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얘는 지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그 일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라고 적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긴데,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다 보면 그렇게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다들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될 거라고 나는 믿어. 명언이다. 오케이. 그럼 다른 질문으로, 내가 만든 B.A.P 노래 중 내가 생각하는 나의 킬링 버스는? 아무래도
원샷이라는 노래에 그 훅 사비 부분이 내가 엄청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하고 열심히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그 원샷 노래를 사비 부분을 많이 알아줘서 나한테는 그게 B.A.P 노래 중엔 가장 킬링 벌스인 것 같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원샷, 올 원샷, 원샷, 올 원샷. 왜 이런 구절이야? 고마워. 가장 최근에 연락한 멤버가 누구야? 종업이 영재, 대현이 셋? 무슨 얘기했어? 대현이는 휴가 나와서 보자고 연락했었고, 영재랑 대현이는 같이 와인 마셨어. 내가 둘을 계속 와인 세계로 유혹하고 있어서 소주 먹지 말고 와인 먹어 욕하는 중이라서 같이 와인 먹었던 것 같아. 일단 난 원래 소주파였는데 소주를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험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킬 방안으로 와인을 공부했던 것 같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주류라 공부하면서 빠졌던 것 같아. 와인 마시면서 빠졌다기보다는 뭐 책으로 읽고 와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 빠졌던 것 같아. 다음 질문으로, 미리 기획서 해보니까 어때? 힘들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해. 이제 나도 어떻게 보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라서 좋아. 일단 내 기분은, 나는 그냥 이 회사에 아직 소속가서 갖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대표 같아. 약간 그런 기분이야. 뭔가 갑과을이 바뀐 기분? 좋은 회사야. 입사해. 나는 일단은 가수보다 직원이 필요해. 그래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지금은. 회사 홍보를 할 시간을 줄게. 우리 회사는 네가 들어오면 너가 대표야. 좋은 회사야. 월급 안 밀려. 화이팅. 단어? 존경. 나는 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보다 존경한다는 말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는 가장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배울 것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팬분들 보면 항상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존경해. 존경해. 반말 인터뷰를 너희들이 본다면 좋아할 것 같지만, 나는 존댓말이 편하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이렇게
영상보다는 이렇게 직접 보고 이렇게 반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꼭 자주 만나자. 안녕.